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고 오은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전자계산기 구조, 첫 번째,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계산기 구조는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과락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과락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계산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틀릴 가능성이 좀 높단 얘기죠. 그래서, 40점 미만, 자, 40점 미만일 때는 과락입니다.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과목 중에서 전자계산기 구조가 과락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다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구성도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가 이제 과락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이해드리는 그런 이제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나머지 과목은 과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전자계산기 구조, 컴퓨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는 과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자,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데이터를 자, 인포메이션, 정보로 바꿔주는 도구가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컴퓨터죠. 자, 컴퓨터인데, 자, 예를 들어서, 현재 기상 정보를 가지고,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내일 날씨를 예측을 한다. 그럼 내일 날씨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정보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은 우산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겠다. 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정보가 있으면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는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보로 바꿔줘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정보로 바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는요,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정보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메모리라는 장치에 저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CPU가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이제 정보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 이런 과정들을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과목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합격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전자계산기 구조 첫 번째 강의부터 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기 구조 첫 번째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출제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 회로가 무엇인지, 논리 게이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이런 용어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논리 회로, 뭐 논리 게이트, 논리 소자, 자, 그 말이 그말 같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용어부터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전자장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에 뭐 스마트폰도 있고요. 뭐 라디오, 그리고 뭐 TV, 뭐 리모컨 이런 각종 전자장치들. 자, 이 전자장치의 내부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열어보시면은 논리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판이 있어요. 회로 기판. 자,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스마트폰이 보여지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을 뚜껑을 열어보시면은 내부를 열어보면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기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판에다가 이제 이런 장치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판을 쉽게 여러분들은 논리 회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논리 회로. 자, 논리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논리 회로에 여러 개의 이 장치들이 있죠. 각각의 장치들. 그것을 논리 게이트다. 논리 소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 회로는 논리 게이트, 논리 소자로 구성이 된다라는 설명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장치 내에 기판, 회로 기판을 논리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논리 게이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기출문제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 문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계산기 구조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자,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문제에서 각 강의별로 해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빈도로 출제가 되는지 퍼센트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 네 번째 강의까지는 논리회로 간소화, 자료의 개념, 자료의 표현 형식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영어에서 ABCD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많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컴퓨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한27%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CPU와 입출력 장치, 연산, 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컴퓨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로 변환을 하는데 입력 장치가 있고 출력 장치가 있어요.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 그리고 모니터와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 사이에는 컴퓨터 본체가 있죠. 컴퓨터 본체를 열어 보시면은 중요한 장치가 메모리라는 장치가 있고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령을 처리하는 CPU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하고 입출력 장치하고 연산, 자, 이런 각각의 장치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고 명령어를 처리하는지 그런 관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컴퓨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장치, 그 중에서도 기억장치에 대해서는 한17% 정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논리회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논리회로의 정의가 무엇이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논리회로라는 것은 이진정보. 자, 이진정보라면은 1과 0을 뜻하는 겁니다. 자, 1과 0을 기반으로 AND, OR, NOT 논리 연산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는 논리 소자들로 구성된 전자회로다. 자, AND라는 것은 집합에서 이런 거죠. A, B라면은 요 부분, 공통되는 부분. OR는 뭡니까? OR는 전체죠. A, B. NOT은 뭡니까? 자, 전체 집합 U에서 A가 있으면은 바깥쪽 부분이죠. 자, 이런 논리 소자들. 이런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논리 소자들이 있어요. 자, 그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전자회로를 논리회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개념적인 설명 계속 좀 드릴게요. 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해만 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키보드를 통해서 A라고 입력을 하죠. 자, A라고 입력을 하면은 모니터에 A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A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는 거지 컴퓨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CPU입니다. CPU를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전자회로예요. 자, 내부적으로 논리 소자가 수천만 개가 있습니다. 수천만 개. 각각의 역할을 하는 논리 소자가 여러 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각각의 논리 소자가 서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연산의 결과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CPU를 보신 적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자,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은, A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1과 0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입력이 되면은 컴퓨터는 A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100001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코드로 인식합니다. 코드값. 컴퓨터 내부적으로 A가 들어오면은 코드값이 정해졌고요. B라는 값이 들어오면은 B에 맞는 코드값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A가 입력이 되면은 컴퓨터 내부적으로 100001이라고 인식을 하고 출력 장치를 통해서 아, 이것은 A이기 때문에 A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1과 0도 뭡니까? 사람이 이해하는 숫자죠. 컴퓨터는 몰라요. 1과 0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1은 높은 전압, 5V로 인식을 하고요. 0은 낮은 전압. 1.5V로 인식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A가 입력이 되면은 5V,
1.5V, 1.5, 1.5, 1.5, 1.5, 5V.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아, 이게 A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본체에 그 파워, 그죠? 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전원이 들어가면 내부적인 장치 안에서는 5V와 1.5V로 각각의 정보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체 파워 버튼 한번 보십시오. 혹은 모니터에 보면 이런 기호 보셨습니까? 자,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1과 0이에요. 1, 0.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면 1, 그리고 파워가 꺼지면 0을 뜻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1과 0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든 게 1과 0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논리 회로의 집합. 여기서 이제 CPU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전기 신호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 해독을 한다, 이해를 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 2를 더하는, 자, 1은 이제 명령을 줬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개념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1 더하기 2, 여러분들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입력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겠죠. 입력하고, 자, 그것을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CPU가 처리를 하는데, 자, 일단 이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을 가져와야겠죠. 데이터와.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는 그것을 우리는 호출이다라고 합니다. 호출. 그 다음, 호출해서 가지고 왔으면은, 자,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과 0으로 해독을 해요. 해독. 자, 해독을 하고 보니까, 아, 1과 0을 더하라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연산하면 이제 결과가 3이 되겠죠. 자, 그 3이란 결과를 출력장치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람은 1 더하기 2를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은 컴퓨터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게 나와요. 논리 회로 간소화가 시험에 나옵니다. 논리 회로 간소화. 자, 왜 논리 회로의 간소화가 시험에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만드는 설계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설계자. 설계자. 자, 그러면 설계할 때 이런 논리 소자를 가지고 설계를 할 건데, 자, 1과 2를 더해서 계산하는 계산기를, 자, A라는 설계자는 30만원의 비용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은 결과를 만드는데 6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만든 제품을, 누가 만든 계산기를 구매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가, 같은 기능을 하지만은 가격이 싼 30만원짜리를 구매를 하겠죠. 그런데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지는데 왜 60만원 비용이 드느냐? 그것은 논리 소자가 얼마만큼의 논리 소자의 개수를 가지고 전자회로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AND, OR, NOT 기본 논리 소자를 가지고 논리 회로를 만드는데, 만일 한 개, 한 개, 한 개를 들여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100원이라고 보시면은 300원의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두 개씩 비용을 들여서 600원의 비용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간소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소화. 논리 회로의 간소화. 자, 논리 회로의 간소화를 하게 되면은 두 개, 두 개, 두 개의 논리 회로를 한 개, 한 개, 한 개만 써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중요한 것은 논리 회로의 간소화입니다. 왜? 왜 그래요? 가격 대비 성능 때문에 그렇죠. 가격 대비 성능비. 똑같은 가격을 들여서 가급적이면 성능이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설계자 입장에서는, 그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논리 회로의 간소화가 시험에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 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리 소자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겠죠. 자, 엔드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엔드 게이트. 자, 엔드 게이트는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드에서 D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D 모양으로 생겼고요. 자, A라는 입력, B라는 입력. 자, 입력 두 개를 받았을 때 출력이 하나 나오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의미는 입력 신호가 모두 1일 때, 1이란 얘기는 뭡니까? 5V의 전류가 흐를 때, 둘 다 5V의 전류가 흐를 때, 1을 출력하는 그때의 게이트를 엔드 게이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겁니까? 값이 1하면 0이죠. B도 마찬가지죠. 1하면 0이잖아요. 컴퓨터는 두 가지밖에 표현을 못해요. 1, 0. 그래서 1이면 5V, 0이면 1.5V잖아요. 그래서 A에서 1, B에서 1. 자, 5V, 5V가 흘러야만 결과가 5V가 나오는 그 게이트를 AND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0,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 5가 들어가면은 1.5V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AND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진리표, 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 B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개가 나오겠죠.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그때 결과를 보면은 11일 때만 1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11일 때만 1. 나머지는 모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보고 아, 이게 AND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A 곱하기 B. 왜냐면은 우리 AND 게이트를 논리곱이라고 얘기해요. 논리곱. 그래서 A 곱하기 B 줄여서 AB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OR 게이트 말씀드릴게요. 자, 기호는 AND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논리 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의미를 보면은 입력 신호 중 한 개만 1이어도 1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1, 0일 때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 1일 때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0, 0일 때는 0이 나오죠. 자, 진리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0, 0일 때는 0이고, 0, 1일 때는 1이고, 1, 0일 때는 1이고, 1, 1일 때는 1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논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논리 합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not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not은 뭡니까? not은 반대의 신호를 얘기하는 거죠. 1이 들어가면 0이 되고요.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V가 들어가면 5V가 나오는 겁니다. 자, 입력된 정보를 반대로 변환하는 출력. 그래서 진리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0이 들어가면 1, 1이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논리식은 A not, 그 다음 A bar. 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호와 뭐 진리표, 논리식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한 사람만 설계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된 기호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ER 모델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약속된 기호가 있어야만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호는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논리 회로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모형이 다른데 XOR라는 게이트도 있습니다. XOR, 다르게는 Exclusive OR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OR는 맞는데 X가 붙었죠, 그죠? X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베타적인 논리 합이다라고 합니다. 베타적인 논리 합. 의미는 입력되는 값이 모두 같으면 0이 되고요. 한 개라도 틀리면 1이 된다. 자, 진리표를 볼까요? 자, 이럴 경우만 1이 돼요. 보세요. 0, 1, 1, 1, 0, 1. 자, 보십시오. 서로 베타적일 때, 서로 신호가 다를 때만 1값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진리표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결과는 exclusive OR니까 더하기죠. 그런데 exclusive, X가 붙었으니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십시오. 자, 결과가 1일 때에 그때의 AB의 상태를 보십시오. AB의 상태. 자, A가 가질 수 있는 신호의 가짓수가 두 개죠. 0과 1입니다. 자, 0일 때는 우리가 보통 A not이라고 얘기해요. A not. 1일 때는 A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0이라면은 뭡니까? A가 0이라는 얘기는 A를 뜻하는 거죠. 자, 거기다 신호가 하나 더해졌네요. 그죠?
A나시죠. 자, A나시고, 그 다음 B 신호가 붙었죠. 자, B가 1이네요. 그럼 B가 되겠죠. 자, 이때 1이란 얘기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신호가 있네요. 자, A. 그 다음, A나시 되겠죠. 아, B나시 되겠죠. B낫. 자, 1일 때,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죠. 자, 이것을 두 개를 대해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얘기할 때, 자, 이 논리식을 보고도, 아,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화구나. 진리표를 봤을 때, 아,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화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게이트와 기호와 진리표와 논리식을 상호간에 서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기본입니다. 자, 기타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난드라는 게 있어요. 난드. 자, 엔드가 맞는데 낫이 붙었어요. 낫. 엔드에다가 낫이 붙었는데 낫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이렇게. 자,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1, 1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엔드를 취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이죠. 낫이 붙으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1, 0일 때는 엔드를 취하면 0이 되겠죠. 0을 낫을 취하면 1이 되겠죠. 자, 진리표 여러분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노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아에다가 낫이 붙은 거예요. 자, 1, 1일 때 오아 게이트에 의해서 1이 되죠. 낫이 붙었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 0일 때는 오아 게이트에서 1이죠. 낫이 붙어서 0이 되는 거예요. 자, 0,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고 낫이 붙었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X노아, X노아, 자, X노아, X노아는 익스클루시브 오아에다가 낫이 붙은 거예요. 자, 익스클루시브 오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 낫이 붙었죠. 자, 1,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 1일 때는 익스클루시브 오아 0이 되겠죠. 서로 배타적일 때만 1이 되니까, 그죠? 0이 되고 낫이 붙으면 1이 되는 거예요. 자, 1,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배타적이니까 1이 되겠죠. 근데 낫이 붙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들 뭐 진리표를 스스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 논리 게이트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논리 게이트를 가지고 논리식을 만들 거고 진리표를 만들 거고 논리 회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논리 회로가 왜 필요한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1층에서 100층까지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내장할 엘리베이터에 내장되는 전자장치를 한번 설계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설계자입니다. 설계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자장치를.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진리표예요. 현재 이 업무가 있겠죠. 하나의 업무라고 봤을 때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업무를 진리표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표로. 자,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두 가지 상태가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문과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은 닫혀야겠죠? 문 닫히고, 그 다음 버튼, 몇 층 갈 건지 버튼을 눌러야만 엘리베이터가 이동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버튼이라는 게 있을 거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라는 그런 하나의 또 신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 버튼, 그리고 동작. 자,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자, 이것을 A다, B다, 뭐 F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떨 때 동작을 해야겠습니까? 자, 먼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0, 1, 0, 1. 자, 문이 0은 열렸다고 보십시오. 열리고 버튼이 눌려지지 않았다. 동작해야 됩니까? 안 되죠. 자, 문이 열려 있고 버튼을 눌렀어요. 동작해야 됩니까? 자, 문이 열린 상태에서 동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0이 되고요. 자, 문은 닫혔는데 버튼 누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동하면 안 되고, 자, 문이 닫히고 버튼을 눌렀다. 그때서야 동작이 돼야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 진리표 어디서 많이 안 봤습니까? 뭐예요? 1, 1일 때만 동작이 된다. 1값을 가진다. 이게 뭡니까? 논리 게이트를 쓰면은 논리곱이죠. 그죠? 논리곱. 엔드 게이트 하나만으로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내장될 전자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죠? 예, 복잡하겠지만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자장치에는 이런 논리 게이트의 집합으로, 논리 회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논리 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해라.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논리회로를 주고 논리식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변환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자,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진리표를 만들게 되면은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AV. 자, 신호가 두 개네요.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각각의 신호를 넣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00일 때를 한번 볼게요. 자, 0000 들어갔다고 보고, 00을 가지고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NOT이 붙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고, 밑에 결과도 마찬가지죠. 자, 11을 AND 연산하게 되면 1이 되고, NOT이 붙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일 땐 F가 0이더라.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0, 1일 때. 자, 0, 1이 들어가서 AND를 취하게 되면은, AND라는 것은 둘 다 1일 때만 1이니까 0이 되겠죠. NOT을 취하면 1. 밑에도 마찬가지죠. 1. AND 취하면은 1. NOT이 붙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하게 되면은, 아, AB가 1일 때만 결과가 1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식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게 뭐예요? 논리곱. 뭡니까? AND 게이트 하나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논리곱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 답은 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시험에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찾아라. 똑같은 논리 회로가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간소화예요, 간소화.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하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계했어요. 자, 둘 다, 똑같은 결과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전자장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보십시오. 100원, 300원의 비용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100원만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가 시험에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회로의 출력 F가 1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AB가 00일 때를 먼저 볼게요. 자, 0.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0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0. 자, B도 0 들어가겠죠. 자, AND 게이트 먼저 처리하면 0이 되고, NOT이 붙었기 때문에 1, 0, 1 되겠죠. 1, 1 AND 취하면 1, NOT이 붙었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쭉 하면은 결과 뭡니까? 똑같네요, 그죠? 자, AB가 1일 때 F가 1이더라.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번이 되겠죠. 자, 다음 논리 회로를 간략화하여 재설계한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논리 회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A가 0, B가 0. 자, A는 그대로 들어가면 0이 들어갈 거고, 이거 뭡니까? NOT이죠. 자, 0이 NOT을 취했기 때문에 1이 되고, 요렇게 하면 요 부분이 1이 들어가겠네요. 자, 0과 1을 AND를 취하게 되면 0이 되고, NOT이 붙어서 1이 되네요. 자, AND를 취하면 1이 되고, NOT이 붙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0일 땐 0이 되고, 나머지도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만 1값을 가져도 결과는 1이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봤습니까? 뭡니까? 오화 게이트죠. 그래서 결과가 이제 답은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스위칭 회로에 논리식이 옳은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신 거 있죠? 전구 있으면은 스위치를 두 개 달아서 언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자, 그거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자, 언제 불이 들어옵니까? A하고 B가 가질 수 있는 게 열렸다 닫혔다 두 가지죠. B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언제 불이 들어옵니까? 둘 다, 만약 닫히는 것을 1이라고 봤을 때 둘 다 닫혀야만 불이 들어오겠죠.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논리 회로로 표현을 하면은 AB가 둘 다 1값을 가질 때, 둘 다 닫힐 때만 결과가 1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뭡니까?
AND 게이트죠. AND 게이트. 그래서 AB, F는 AB가 된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진리표와 같은 연산을 하는 게이트는? 이건 너무너무 쉽네요. 그죠? 자, 서로 베타적일 때 1값을 가지더라. 베타적일 때 1값을 가지더라.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되겠죠. 자, 이것을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1값을 가지는 경우 찾으면 되겠죠? 자, X는 0이니까 not을 붙이고, Y는 그대로 붙여주고. 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있네요. 자, X, Y, not. 이것을 더해줘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진리표를 주고, 그때의 게이트 찾아라. 혹은 논리식을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6번. 다음 회로에서 A와 B가 각각 값이 이렇게 들어갈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죠. 자, 1일 때 0 01일 때 10일 때 00일 때 각각 값이 들어가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11일 때 한번 볼까요? 11일 때 1 1. 자, 그럼 1이 될 거고 요렇게 1값이 들어가고 1 1이 되겠죠. 오화 게이트네요. 오화 게이트면 결과도 1값이 나올 거고, 엔드 게이트 1이 되겠죠. 낫이 붙어서 0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엔드를 취하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1일 때는 0이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서로 베타적일 때 1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일 때는 얼마다? 라번이 정답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 01일 때 01일 때 1값이 나오더라. 1. 그 다음 01일 때 1값이 나오더라. 그 다음 00일 때는 0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과가 라번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는 그때의 게이트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의 또 논리식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리표를 주면은 진리표에 따라서 논리 게이트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논리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논리 회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기능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논리 회로, 나오면은 진리표를 그려보십시오. 답이 나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00일 때 한번 볼게요. 00일 때.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0이면은 이렇게 0, 0, 0, 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요 부분 처리해야겠네요. 자, 00 들어갔다. 이게 뭡니까? 난드네요, 그죠? AND 연산을 먼저 취하게 되면 0이 되고, NOT을 취하게 되면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1값 들어가는 거예요. 자, 01 AND 취하게 되면은 0이 되고, NOT을 취하게 되면 1이 되겠네요. 마찬가지죠. 11. 자, AND 취하면 1. OR를 처리하면 NOT을 취하게 되면 결과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리표를 여러분들 그려 보시면은, 자, 이것은 서로 베타적일 때 1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설계할 때안 되겠죠, 그죠? 익스클루시브 오화 100원짜리 하나만으로도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출제되는 이런 문제들은 진리표만 그려보시면 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각의 논리 소자의 개념만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